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위치한 시월드 캠핑카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월드 캠핑카에서 제작되고 있는 세미 캠핑카 리맥 ST1 모델 오른쪽에 있는 모델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모델 리맥 ST2 버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ST1 모델처럼 ST2 모델 또한 2열시트가 리클라이닝, 후면에는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동 방식의 싱크대가 포함된 5인 탑승 3인치 침, 그 다음에 루프탑 텐트를 옵션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5인치 침까지 가능한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월드 캠핑카에서는 2021년 3월 4일부터 약 4일 동안 펼쳐지는 캠핑의 피크닉 페어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전시될 예정인데요. 직접 일산 킨텍스에 오셔가지고 직접 실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리맥 ST2 모델, 이 모델의 제작 가격은 부가세, 개수세 차량 별도로 1,620만원에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 더보기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등을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차량의 리뷰 정보가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월드 캠핑카에서 제작되고 있는 리맥 ST2 모델의 실내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보시죠. 현재 이 모델은 스타렉스 11인승, 12인승을 5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월드 캠핑카에서 제작한 리맥 ST2 모델의 차량 제어는요, 정연파 인버터 2kW와 인산철 배터리 270A, 주행 충전, 한전 충전, 이동식 테이블, 청수 35L, 오수 35L, 전동 캠퍼 박스와 전자레인지, 40L의 DC 냉장고와 암막 커튼, 수동 3웨이 2열 침상 시트, 블루투스 오디오 및 스피커, 천정 홀 엠버싱 보조 수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탑승석 보시겠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옵션 사항으로 리브닝 시트와 조수석 회전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현재 이 모델의 운전 자격은 1종 보통 면허 이상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뒤로는 선택 사양으로 2.5m의 피아마 어닝과 어닝 기둥 안쪽에는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후면에는 고하중 레일 방식의 서랍 수납장과 확장 테이블 설치되었습니다. 캠퍼 박스는 전동형 이동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는데요,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총수 35L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물 주입구와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거나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인입구 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통해서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Cause I don't wanna slow this down. My heart is screaming out your name. I'm wasted on you. Here we are right underneath the stars. So let's get a little.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실내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캠핑카 내부의 모든 창문은 블라인드 암막 커튼을 시공하였고요. 선택사항으로 조수석 시트는 180도 회전하는 회전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위로는 17인치 천정형 TV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전석 뒤로는 싱크대 파트인데요. 우측으로는 미니 개수대와 좌측으로는 3단 조절식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천장형 TV 연동 블루투스 스피커와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40리터 용량의 냉동 냉장 일체형 DC 냉장고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월드 캠핑카에서 최초로 개발된 슬라이딩 도어 매립형 테이블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열 시트가 변환 베드로 변환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루프탑 텐트에서 변환 베드로 변환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누워보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두세 명 정도가 취침할 수 있는 변환 베드의 사이즈는 가로 1230에 세로 26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싱크대 좌측으로는 오픈형 수납 공간과 그 밑으로는 각종 컨트롤 패널 파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실내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테이블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오픈형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컵홀더와 220V 콘센트 시가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전자레인지가 매립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위로는 미니 화장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월드 캠핑카에서 제작한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 중고 스타렉스 및 신형 스타렉스 11인승, 12인승을 가지고 5인 탑승, 3인 치침, 루프탑 텐트를 옵션상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5인 치침인까지 가능한 리맥 ST2 버전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모델은 전동 방식의 리클라인이 아닌 수동 리클라잉을 채택을 하셨고요. 뒤에 싱크대 파트 또한 전동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올 엠보싱 처리를 화이트 색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옵션상으로는 천장에 루프탑 텐트와 무시동 에어컨, 그 다음에 스위블 시트가 포함되면 보다 더 쾌적한 세미 캠핑카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가격은 부가세 개수세 차량 별도로 1620만원에 현재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델 또한 2021년 3월 4일부터 약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오시면 직접 실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월드 캠핑카에서 제작한 리맥 ST2 버전 세미 캠핑카 5인승 모델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캠핑카 유익한 정보, 다양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